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 샘플 문제 풀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급의 샘플 2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지문과 소스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2급 문제 풀이의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서 설명했던 특징 같은 거는 넘어가고 빠르게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번 시간보다는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헤딩으로 골을 넣는 프로그램이래요. 코딩 스프라이트는 축구공입니다. 확대를 해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무한반복하세요. 여기 무한반복하세요 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 안에 스프라이트를 10만큼 움직이세요. 10만큼 움직이기와 만약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닿으면 골 추가 블록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만약 블록이 필요하죠. 만약 뭐뭐라면에서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닿으면 간지에서 고양이에 닿는가 마지막 골 추가 블록을 실행. 추가 블록에 있는 이 골 추가 블록을 실행시켜 줍니다. 여기 2번에는 한 줄로 적혀 있지만 블록이 무려 3개나 사용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골 추가 블록에서는 오른쪽으로 45도 돌게 하세요. 동작에서 요게 오른쪽으로 도는 방향이죠. 숫자를 45도. 그 다음에 다음 지시사항을 10번 반복하세요. 그러면 제어에 있는 10번 반복하기가 필요하겠네요. 이 안에 스프라이트를 10만큼 움직이세요. 동작에 있는 10만큼 움직이기가 들어가고 여기는 지금 2번과 3번이 분리되어 있죠? 마지막 모두 멈추세요가 여기 반복하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 붙어야 합니다. 제어에 있는 모두 멈추기를 마지막으로. 1번 문제라 그런지 어렵지 않게 끝난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하면 축구공이 무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나 봐요. 헤딩을 하기 위해 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고양이 머리에 공이 닿으면 골대로 슝 하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지금 한 번의 기회에서 맞춰야 되는 거네요. 공이 지나갈 때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고양이가 헤딩을 해서 골을 넣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귀여운 프로그램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동공 인식을 통해서 연구실로 출입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코딩을 해야 할 블록은 인식 영역과 등록 두 개가 있습니다. 인식 영역부터 볼게요. 확대를 해서 통과 메시지 받았을 때를 찾아줍니다. 통과 메시지 받았을 때 여기 있네요. 스프라이트를 숨기세요. 그럼 형태에서 숨기기만 연결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가끔씩 블럭이 안 붙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요거는 버그인데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놔둬도 얘네는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블럭의 크기를 좀 줄여서 붙이면은 붙게 됩니다. 이게 블럭이 너무 많은 경우에 가끔씩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등록으로 가보겠습니다. 등록에는 클릭되었을 때 시작 메시지를 방송하세요. 이벤트에서 방송하기 블럭에 시작 방송하기, 그 다음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세요. 보이기,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20%로 정하세요. 크기를 20%로 정하기,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동공이랑 1부터 3 사이의 난수에 결합하기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면 1부터 3 사이의 난수 블럭을 만들어서 얘를 결합하기에 넣어줍니다. 이때 앞에 들어가야 되는 글자는 동공이라고 적어주고요. 모양을 뭐뭐로 바꾸기 블럭에 넣어줍니다. 마지막 좌표 위치를 -150, -20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등록 스프라이트도 완성을 했어요. 등록 스프라이트에서는 4번이 조금 난이도 있는 미션이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조합해주면은 어렵지는 않겠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되었을 때 인식 영역으로 요 세 가지 동공 중에 하나를 드래그를 합니다. 잘못된 동공일 때는 문이 열리지 않고 올바른 동공일 때는 배경이 연구실 배경으로 바뀐대요. 시작을 눌러서 하나씩 드래그를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 것도 아니었어요. 세 번째 거는 오, 정답이었기 때문에 배경이 연구실 모양으로 바뀌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고양이랑 생선 둘 다 코딩을 해야 되고 두 개 다 보기 블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기 블럭으로 먼저 가볼게요. 보기 블럭 1에 있는 보기 블럭은 고양이에게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 합체를 시켜서 고양이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고양이 코드로 와서 코드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코딩을 하는 거네요.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먼저, 그러면 보이기, 그리고 스프라이트가 생선 쪽을 보게 하세요. 생선 쪽 보기. 1초 기다리세요. 기다리기에서 숫자는 1초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생선 스프라이트에 닿을 때까지 다음 지시사항을 반복하게 하세요. 그러면 뭐뭐까지 반복하기 언제? 생선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기를 만들어주고 이 안에 두 개가 들어가네요. 스프라이트를 10만큼 이동하기, 뭐뭐만큼 움직이기가 10만큼, 마지막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의 개수가 조금 많았지만 어렵지는 않죠. 생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선은 보기 블럭 2를 먼저 가야 되죠. 보기 블럭 2에는 블럭 3개밖에 없네요. 요거를 생선으로 옮겨주고 생선에서는 식사 추가 블록, 여기에 코딩을 하는 거네요.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두 번 반복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세요. 여기서 두 번 반복하기, 그 안에 스프라이트를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가 먼저고 두 번째가 0.5초 기다리기입니다. 생선도 아주 쉽게 완성이 되었어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하면 고양이랑 생선이 보이고 고양이가 생선을 향해 걸어가서 생선을 먹어요. 생선을 먹고 난 다음에는 무대 밖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실행! 쭉쭉쭉쭉 가서 먹고 밖으로 나가네요. 한 번 더 쭉쭉쭉쭉 먹고 밖으로 나갑니다. 많이 봤던 문제 형태라서 어렵지는 않죠. 다음 문제, 4번 문제는 블록도 굉장히 많고 뭔가 리스트도 두 개나 있고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같이 천천히 풀어보아요. 리스트에서 두 개의 리스트가 있죠. 최소값만 찾아서 서로 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코딩 스프라이트 먼저 볼게요. 코딩 스프라이트는 고양이이고 이 중에서 리스트 생성 추가 블록 여기 있네요. 여기에 코딩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10번 반복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10번 반복하기가 들어가고 1부터 100 사이에 난수를 리스트 1에 추가하세요. 그러면 데이터에 있는 리스트에 추가하기에서 리스트 1에 추가를 하는데 뭐를 연산해서 1부터 100 사이에 난수를 추가합니다. 두 번째 미션도 1부터 100 사이의 난수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건데 이번에는 2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거네요. 저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 부분만 2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은 요게 다예요.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깃발을 클릭하면 첫 번째 리스트랑 두 번째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개의 최소값만 찾아서 덧셈을 한다고 하네요. 시작 눌렀을 때 자, 1번에서 최소값은 지금 쭉 봐도 5가 최소값이네요. 2번에서의 최소값도 한 자리 숫자가 5밖에 없네요. 5가 최소값.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결과 10을 제대로 말을 해줍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나머지 쭉 길게 적혀있는 이 코드들은 문제풀이가 다 끝나고 제가 따로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문제풀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음 문제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네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연산을 해서 결과를 말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2급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코딩 스프라이트는 고양이이고 계산 추가 블록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산 정의하기는 다 비워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식은 네 자리를 각각 쪼개서 앞에 세 자리까지는 곱하고 마지막 자리 수는 더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네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자리 숫자가 계산에서 매개 변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연수 이 동그라미에 2, 3, 1, 7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연산에 있는 어떤 글자의 몇 번째 블럭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로 다 쪼개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가 2가 되고 두 번째 글자가 3이 되고 세 번째 글자가 1, 네 번째 글자가 7이 됩니다. 자, 앞에 세 개는 차례대로 곱하면 되니까 곱하기를 가지고 와서 앞에 거 두 개를 곱하고 한 번 더 곱하기를 가지고 와서 세 번째 거까지 곱하기에 담아줍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마지막 더하기 블럭으로 네 번째 글자랑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중간까지 계산이 다 완료가 된 거고 한 단계 계산이 더 없기 때문에 이대로 결과를 말해주면 되네요. 결과는 말하기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결과 변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결과를 우리가 계산한 이 값으로 정하기 블럭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고양이가 13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숫자들도 나와 있죠. 넣어볼게요. 4, 1, 6, 7. 계산에 4, 1, 6, 7을 넣으면 대답을 31로 하고 2, 5, 4, 9. 2, 5, 4, 9를 넣으면 49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과가 다 맞게 나오네요. 원래 있던 숫자 2, 3, 1, 7로 돌려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에 두 수 중에서 큰 값을 제곱근하여 작은 값과 비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 문제는 보니까 순서도 문제네요. 순서도를 보고 코드를 짜야 합니다. 코드를 짜야 하는 부분은 고양이에 있는 함수 추가 블럭이네요. 확대를 해서 뽕뽕뽕뽕 비어있는 칸이 몇 개 보이네요. 한번 순서대로 해석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했을 때 큰 값과 작은 값이 0이다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겠죠? 여긴 패스하고 여기 식을 비교하는 부분부터 A랑 B랑 크기를 비교를 하네요. 여기 크기 비교하는 곳에 그러면 A가 빠져있네요. A를 넣어주고 크기 비교를 해서 만약에 A가 더 크다면 얘로 가겠죠? 이때는 큰 값이 A, 작은 값이 B입니다. 자, 지금 만약 블럭이기 때문에 참일 때에는 이 부분으로 실행이 되는데 큰 값이 A, 작은 값이 B죠. 그리고 아니요일 때는 반대로 큰 값이 B, 작은 값이 A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코드에서는 큰 값을 이번에는 B, 작은 값을 A로 넣어줍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 아래로 내려와서 큰 값에 제곱근을 씌운 값과 작은 값을 비교하네요. 밑에 있는 비교 블럭에 작은 값은 블럭이 들어가 있고 앞부분이 비어 있죠? 큰 값이 들어가는데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산해서 제곱근을 계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요 재고끈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이금 문제풀이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산의 재고끈 블럭에 있는 수학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빈 곳을 다 채웠기 때문에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면 10과 1이 들어가 있는데 이 큰 값에서 재고끈을 해도 작은 값보다 크다 라고 고양이가 말을 해줍니다. 결과를 제대로 잘 알려주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비행기 승객의 총 탑승 요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딩을 해야 할 부분은 고양이에 있고 보기 블럭이 있네요. 보기 블럭에 먼저 가서, 와, 보기 블럭에 개수가 되게 많네요. 다 합체를 해서 일단 옮겨주겠습니다. 고양이로 지시사항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와 계산 추가 블록. 클릭했을 때 먼저 볼게요. 처음에 n 변수를 1로 정하세요. 그러면 블럭들 중에서 n 변수를 1로 정하기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수입 변수를 0으로 정하세요. 여기 있죠? 수입을 0으로 정하기. 3번은 리스트 블럭이네요. 승객 리스트 항목을 모두 삭제하세요. 리스트 블럭은 여기 모두 번째 항목을 승객에서 삭제하기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4번 탑승 추가 블록 실행. 추가 블록을 실행하는 보라색 블록 중에서 탑승 추가 블록,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 계산 추가 블록도 실행. 계산 추가 블록 실행. 마지막 수입 변수를 말하세요. 수입 말하기. 그럼 이만큼이 클릭했을 때 사용이 되었으니까 남은 이만큼의 블럭은 밑에 있는 계산 추가 블럭에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n 변수가 50보다 커질 때까지 다음 지시사항을 반복하세요. 이만큼 반복하기, n이 50보다 클 때까지 만들어져 있죠. 안쪽에 1번 승객 리스트의 n번째 항목. 자, 지금 승객 리스트의 n번째 항목 블럭이 3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설명에서 전부 다 시작할 때 승객 리스트의 n번째 항목, 승객 리스트의 n번째 항목, 승객 리스트의 n번째 항목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일 때, 유공자일 때, 성인일 때로 3군데가 비어져 있으니 이렇게 3개를 채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항목이 청소년일 때는 수입 변수를 8000만큼 바꾸세요. 8000만큼 바꾸기. 항목이 유공자일 때는 수입 변수를 12000만큼 바꾸기. 12000만큼 바꾸기. 항목이 성인일 때는 수입 변수를 15000만큼 바꾸기.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면 모든 블럭을 다 사용하였죠? 실행을 해볼게요. 깃발을 클릭하면 리스트의 값을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수입을 계산하고 고양이가 이 탑승 요금을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탑승 요금을 금방 계산을 해서 말을 해주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번 문제, 호랑이가 동아줄을 타고 소년을 잡으러 가는 게임입니다. 소년과 호랑이의 코딩을 해야 되고 각각 보기 블럭이 있습니다. 보기 블럭에 먼저 가서 보기 블럭 1에 있는 블럭은 소년으로 이동을 시키고 보기 블럭 2에 있는 블럭들은 호랑이에 이동을 먼저 시켜놓고 코드를 짤게요. 소년에서는 쪽기 메시지 받았을 때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무한 반복하게 작성하세요. 그럼 무한 반복하기 먼저 연결을 해주고 안쪽에 스프라이트를 10만큼 움직이기, 그 다음 스프라이트를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약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으면, 그러면 만약 블럭이 들어가고 조건에 벽에 닿는가가 연결이 되겠네요. 이때 스프라이트를 숨기세요. 숨기기까지 연결을 해주면
깔끔하게 보기 블럭에 있는 블럭이 다 사용이 되었어요. 호랑이로 넘어가 볼게요. 호랑이에서는 끊어진 메시지 받았을 때 여기에 코드를 짜줍니다. 벽에 닿을 때까지 다음 지시사항을 반복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세요. 뭐뭐까지 반복하기에 벽에 닿는가까지 그리고 안쪽에는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세요. Y좌표를 뭐뭐만큼 바꾸기에서 마이너스 10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도 돌기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도 그러면 반복하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코드는 이 두 가지가 다고 반복하기 밖에 마지막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숨기세요. 숨기기 블럭이 연결이 되면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깃발을 클릭하고 썩은 동아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올라가다가 떨어진대요. 온전한 동아줄을 클릭하면 호랑이가 잘 올라가서 소년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썩은 동아줄이고 어떤 게 온전한 동아줄인지 알 수가 없죠. 제가 두 개를 마구마구 클릭을 해볼게요. 시작을 눌러서 얘를 클릭하면 아 이게 온전한 동아줄이었군요. 다시 그럼 이번에는 얘를 클릭하면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동화를 이용해서 만든 게임이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는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어컨 가동을 멈추는 프로그램이네요. 여기 현재 온도랑 설정 온도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깃발을 클릭하면 온도가 점점 내려간대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온도까지 온도가 내려오게 되면은 에어컨이 동작을 멈춘다고 합니다. 코딩 스프라이트는 에어컨이고 지금 미션 중에서 두 가지 다 수정하세요 문제예요.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지 코드를 바꾸지 않고 이 상태로 먼저 실행부터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지금 현재 온도가 1도씩 내려가야 되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온도가 높으면 에어컨이 ON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OFF로 되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클릭했을 때 온도를 변경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현재 온도를 뭐뭐만큼 바꾸기 블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꾸기 블럭이 1만큼 바꾸기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 할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1씩 감소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1로 바꾸고 다시 실행을 하니까 현재 온도는 내려가도록 수정이 되었어요. 두 번째 수정, 판단 추가 블럭에서 지금 설정 온도보다 현재 온도가 높았을 때 이 모양을 ON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OFF로 되어 있죠. 얘를 ON으로 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 OFF가 되도록 그러면 밑에 아니면일 때가 OFF가 되어야 되겠네요. 두 개도 수정을 해줬습니다. 시작을 해보면 이번에는 온도도 제대로 내려가고 에어컨이 ON으로 불이 들어와 있고 쭉 내려오다가 현재 온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에어컨이 OFF로 꺼지게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다 고쳐졌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10번 문제, 떨어지는 접시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딩 스프라이트의 접시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니 이 문제도 수정하세요 문제네요.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동작 과정과 변수 설명도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깃발을 클릭하면 무대에서 접시가 떨어지고 키보드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서 사람을 움직여서 접시를 받아냅니다. 접시를 3번 못 받으면 접시를 받은 개수를 말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네요. 변수는 받은 개수, 실수, 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문제는
접시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으면 실수, 이게 이제 놓쳤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실수 변수가 1씩 증가하도록 명령 블럭 한 개만 수정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제가 안 받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받은 개수는 받을 때마다 잘 올라가는데 실수가 하나, 피해볼까요? 두 번째 실수죠. 그런데 1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계속 1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접시로 가서 코드를 확대를 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동 추가 블럭에 만약 벽에 닿았는가? 벽에 닿았다는 게 접시가 떨어져서 이제 바닥으로 부딪힌 거죠. 이때는 실수 변수 값이 1씩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도 지금 1씩 증가하도록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1씩 올라가야 되는데 1로 정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하기로 되어 있으면은 몇 번을 계속 작동을 시켜도 1로 고정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하기 대신에 실수를 1만큼 바꾸기 블럭으로 변경을 해주면 해결이 되겠네요. 하나만 딱 수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제가 한 3개 정도 받고 3개 정도 놓쳐볼게요. 하나, 둘, 셋. 3개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피할게요. 실수가 1, 2, 3. 제대로 3까지 올라가고 게임이 끝나면 내가 받은 개수를 말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2급의 두 번째 문제들도 다 풀어보았는데요. 확실히 처음 풀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모의고사에 유형만 잘 익힌다면 도전을 해볼 만한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모의고사를 풀다가 지금 올라가는 동영상 강의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소놀 유튜브나 카페로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1급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